혹시 어릴 적 기억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 계시나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릴 적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아동기 기억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동기 시절이 가장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영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언제부터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2-3세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3-7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매우 일부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옹알이를 했던 기억, 처음 몸을 뒤집은 기억, 처음 일어섰던 기억 등은 없어졌지만 유치원 시절 주요 사건들은 기억난다는 것이죠.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3살 어린이와 엄마가 가족 캠핑, 사촌의 방문, 생일 파티와 같은 일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후 6년 동안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특정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매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가 7살까지는 3살 때 있었던 일의 60% 이상을 기억하는 반면에 8-9살 어린이는 기억하는 정도가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기 기억 상실이 이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됐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11살 이후부터는 어린 시절의 기억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아동기 기억 상실은 시간의 비례에 있는 성인들의 망각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동기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한때는 어린이에게 기억 생성에 필요한 자아 개념이나 언어 습득과 같은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뇌에서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신경세포가 아동기 기억 상실의 원인이라는 이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뇌에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 기억을 만드는 곳이 해마인데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새끼쥐와 어른쥐에서 해마의 신경세포가 자라는 속도를 조절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새끼쥐에서 신경세포의 성장을 늦추자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된 반면 신경세포 생성이 증가한 어른쥐는 기억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아동기 초기 신경세포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질 때 오래된 기억을 저장하는 기존 회로가 방해받으면서 아동기 기억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은 왜 남아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피터슨 교수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뼈가 부러지거나 깊게 베인 상처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3-5살 어린이를 2년, 5년, 10년에 걸쳐 추적하면서 이들의 기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등의 내용을 70% 정도 기억했고 부상과 관련해 약 45가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상당한 일은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기억의 강화로 이어졌지만 병원에서 경험한 일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다뤄지면서 일반적인 기억들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줄 요약하자면 어릴 적 충격과 공포에 의한 기억보다는 특정 사건이 자주 언급되면서 그 기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자주 보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죠. 저의 아동기 시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없네요. 하지만 저의 아동기 시절을 부모님께서 찍어두신 사진들을 보면 반짝하며 기억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남아있는 어릴 적 기억엔 무엇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남겨보세요.